준비 운동 좀 하고 나 잡아봐라. 언니야, 내도 데리고 가라. 그렇게 도망가면 금방 잡히겠는데? 엄마 로미가 쓸개골이고 로미가 낳은 밤비 엘리 두미도 어릴 때부터 쓸개골 탈구였어요. 하지만 뒷다리 근육이 발달해서인지 다리를 절거나 드는 증상이 보이지 않았어요.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! 이제 엄마 로미는 14살, 아이들은 11살이에요. 내가 할아버지라니! 난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. 난 작년에 십자인대가 손상돼서 아야 했어. 오늘은 여기가 쑤시네. 우리 모두 관절 관리를 해야 나이지. 탱수 맛있어. 사실 어릴 때부터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노령견이 될지 몰랐어요. 괜찮아. 난 아직 생생하다고.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해야겠어요. 좋은 게 있어?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주면 될 것 같은데. 얼마 전 안티놀 레피드를 선물 받아 먹여보기로 했어요. 설채은 수의사가 강력 추천한 관절 영양제래요. 그럼 믿을 수 있지. 안티놀 효과부터 알아보면 관절 염증, 붓기,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피부 모질 개선, 골밀도 증가, 심장, 신장 질환 개선, 면역 증가, 체내 염증 지수 감소 등 다양한 범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너네들은 약도 맛있어?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먹어봐야 알지. 내가 먹어보고 얘기해줄게. 아이. 냄새도 안 맡아보는 거야? 참 잘 먹습니다. 사람이 먹는 크릴 오일 같이 생겼어요. 이번엔 밥에 넣어줄게요. 밥에 넣어줘도 역시 잘 먹습니다. 항상 밥그릇 설거지까지 하는 엘리. 그냥 줘도 밥에 넣어줘도 다 잘 먹습니다. 다음 날은 간식처럼 줘봤어요. 주기만 해! 다 먹어줄 테니까! 몸에 좋은 거라니 매일 꼬박꼬박 먹을 거야. 약 먹방하는 강아지 보셨나요? 뭐든 맛있게 먹는 멍식스. 더 없어? 이거 먹으면 용달이 통뼈되는 거지. 어떻게 생겼지? 빨간색 끝 맛있어. 앙냥냥냥냥냥냥냥. 안티놀 레피드의 특장점은 초록잎 홍합 분말이 아니라 특허받은 고순도 오일이래요.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해요. 100% 천연성분으로 휴지기 부작용 없이 장기 투여 가능하고 합성 보존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전 세계 동물병원에서 처방 중인 영양제입니다. 안티놀을 먹은 지 열흘 정도 되었어요. 14살 티나도, 11살 둥이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어요. 사람도 그렇듯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잖아요.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차단하면 운동 능력과 면역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선순환하여 더욱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.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견생을 위해 이제 좋은 영양제는 필수입니다.